시청자 여러분,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. 총선을 겨우 29일 앞두고 확정됐던 공천이 갑자기 뒤바뀌고 또 재검토되는 일이 여야 모두에서 벌어졌습니다. 민주당에선 비례정당의 후보 1순위가 바뀌게 됐고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의 공천을 취소할까 검토에 돌입했습니다. 사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던 논란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무릅쓰고 공천을 줘보려다가 여론이 안 좋자 걷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. 먼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추천된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 의원은 경선에서 1등을 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종북 반미단체 출신으로 낙인 찍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로 연합정치 성과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로부터 전 의원 등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과거 전 씨가 속했던 시민단체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경력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아예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겁니다.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.18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재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.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.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.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부정하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 게시글을 공유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던 건 했던 것은 그 문제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정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. 도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 5.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며 사과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도 변호사의 낙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JTBC 최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